먹을 때는 더 길게, 버릴 때는 더 가볍게. 유통기한 바로 알기. 냉장고를 열고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볼지 고민을 해봅니다. 아,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버렸네요. 냄새를 맡아보아도 상한 냄새는 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도 이상이 없는 것 같은 식품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가정에서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폐기되는 식품들이 매년 7천억 원어치나 생겨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에서 판매되지 못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그 피해는 1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는 식품의 3분의 1이 해마다 먹지도 않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경제적으로 438조 원에 달하며 이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21억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많은 음식물들이 제대로 소비되지 않은 채 버려지게 되는 걸까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유통기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6%의 사람들이 유통기한까지만 식품을 소비한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릅니다. 식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별 기준 규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생산지에서 상품을 제작한 날로부터 유통업계에서 판매가 가능한 날까지를 유통기한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 소비자가 유통업계에서 구입한 날로부터 섭취해도 안전한 기간을 소비기한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유통기한은 식품 품질이 유지되는 최대 기간의 50에서 70%로 정해지고 이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을 뜻합니다. 미개봉 상태에서 보관 기준을 준수한 경우 사실상 보관 방법에 따라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더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중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 우려가 적은 식품들은 품질 유지 기한을 가지고 있으며 통조림, 주류, 커피, 잼류 등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모든 식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가열이나 조리를 하지 않은 식품들은 가급적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꼭 섭취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경우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소비기한, 포장일자 등 식품기한 표시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식품들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식품마다의 냉장고 보관법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먼저 스텝 1. 단기, 장기 섭취 식품 구분하기. 섭취 기간이 비교적 짧은 식품과 긴 식품들을 구분합니다. 식빵, 밥, 떡은 냉장보다는 냉동해서 보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관도 가능하고 미생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텝 2. 식품별 보관 방법 알기. 채소나 과일들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금방 먹을 육류나 어패류의 경우 핏물을 제거한 후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해줍니다. 달걀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오랫동안 두고 드실 경우 포장용기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스텝 3. 냉장고 보관 위치. 채소나 과일류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냉장 온도가 유지되는 냉장실 하단에 보관하여줍니다. 육류와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냉장고 중간에 보관합니다. 자주 섭취하고 금방 소비할 수 있는 식품들은 냉장실 가장 윗칸에 보관합니다. 스텝 4. 스마트하게 식품 관리하기. 환경부에서 개발한 우리집 냉장고 앱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보관이 가능합니다. 먼저 저장된 식품을 등록하고 냉동실, 냉장실별로 식품의 유통기한과 개수를 관리하는 식품관리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식품들을 유통기한 알람 기능을 통해 과도한 음식물 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식품 폐기량을 줄이면 환경도 살리고 자원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폐기되는 식품을 20% 줄인다면 연간 145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소나무 3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과 같습니다. 나아가 전 국민이 폐기되는 식품을 20% 줄이면 18억 킬로와트의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이는 1억 8,600만 장의 연탄이 내는 에너지 양과 같으며 39만 가구가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의 올바른 인식. 낭비 없는 식생활 문화를 만들고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위대한 실천입니다.